5층에서 죽은 디펙트. 니오우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아, 뭐고? 아씨씨. 아이, 개 나쁜 놈아. 엘리트 날모 엘리트 날모 아짐석 번개 고치자. 오리아르콘 좋다 좋다. 좋다. 박 대리 충전. 외상 안 되나? 아. 하긴 나같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한테 외상 주진 않을 것 같다. 카카 왓차면 외상해줘야지. 외상해주고 보너스도 먼저 줘야지. 라인 타야 된다.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미트볼 줄 때 한 덩이 더 주고 액상 기억 폭풍 어랄? 폭풍? 못 참나? 아니야, 네가 참아. 변신 로봇만 아니었으면은 했다. 하필 변신 로봇이어가지고 냉기를 집어야겠다. 나 안녕하세요. 오이구야. 냉기야 집었으면 고철됐다. 나도 고철이다. 메아리? 아리아리 메아리? 어? 에반데 제발 터보 같은 거 줘. 터보 안 돼.
유성 타격은 일단 좋다.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상점 가서 제거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재구성 지우고. 아이고, 내 찍기. 융합 써야지. 일제 사격 쓸까? 융합 쓰고 유성 타격이랑 덱 돌리는 거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제 사격 먼저 써야겠다. 당장 딜 카드가 없는데. 걷어내기, 터보 컴파일, 조각 반복. 반복? 네, 융합도 있네 여기. 컴드 드로가 제일 급하지 않을까. 재활용으로 코스트 얻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드로가 제일. 재구성, 재구성부터 죽이고 싶은데. 하하. 아, 저기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야, 아씨. 결국에 플라즈마로 갈 건데. 터보 강화돼 있었으면 터보 먹었을 듯. 어, 보스용을 안 먹은 척 하자. 어, 이분 보스용을 걸렀나요? 네. 어, 염력 성공. 아이, 찍기세. 아, 재구성 어떻게 봐도 쓸모가 없네. 아예 못 쓰는 카드는 아닌데. 너무 쓰기 어렵다. 아, 냉정함도 먹어야 되는데.
아, 엘리트 갈까? 아, 블리트 갈까? 와우. 세상에. 조짐. 진짜 조짐. 그렘린 리더 왜 이렇게 게임 사람? 와 진짜 게임 개잘하네. 오한각 안 주는 거 보소. 개고수인데. 진짜 왜 이렇게 잘하지? 21방어. 49. 48. 아이 미친. 아니 근데 이거는 리더가 너무 잘한. 딱지 쳐서 리더 된 게 아니구만. 편향? 유성 타격? 까땅. 아 뱀식물. 아우 역겨워. 아 미친. 진정해. 서지 편향 각이었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지나간 카드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 죽이면 안되는데. 살려놔봐. 굿.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헌! 동전 산거! 사과수리 두번 써야지. 20필 놓치면 안된다. 와씨. 자가 자가. 이러면 엘리트가 도대겠는데. 그것이 디펙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폭풍. 크크루 폭풍.
요덱에서 폭풍 가는 건 별로겠지. 아, 왜 또 개노삼이야? 아까 개노삼 나왔잖아. 야, 니들 뭐야? 나한테 왜 그래? 메아리사입니다. 근데 이거 두 번 써봤자 10밖에 안 찬 탐색. 아니 저 강화할 필요도 없는 유성 타격은 왜 자꾸 강화되냐. 쉽다 쉬워. P1이었던 디펙트가 맞나. 풀피 됐는데 융합 꽃샘추위 지금. 네, 뭐 넣는 것도 조심스럽네. 이렇게 하고 메아리 써야지. 메아리 메아리 메가리. 재구성 개시름. 아, 보각 두 번. 축전기 안 빠져서 다행이다. 축전기 두 번 쓰고. 구체 채워놓고 거의 다 됐다. 컴파일 드라이버가 한 3장 정도 있었으면은.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파워포션 전기역학. 똥분열 넣을까 전기역학 넣을까. 아이고 똥분열도 괜찮은데 지금. 유성 타격 써야 돼가지고. 역학은 방열판 들어봐 줄 거고.
핵배터리. 하짐석 성낙업. 이건 왜 또 5.963이야. 핵배터리. 안녕하세요. 똥똥열. 상점을 좀 보고 제거를 좀 봐야겠다. 해시계도 없고 주판도 없지만 제거 정도는 해주겠지. 아이고 혐둠이야. 빡딜 좀 하지 마라. 역시 전기역학. 그저 빛. 빛빛빛빛빛빛학. 뭐야 이거지. 이게 템포지. 전타? 재활용으로 쓸 전타? 쓰레기 이벤트. 첫 턴드로 망했고. 이것도 망했고. 이 코스트가 다 빠져가지고 드로 쭉 봐도 재활용으로 태울 게 없네. 아예 방열판을 하나 써놓고. 이번 턴에 드로우를 쭉 보고. 뭐야 이게. 재활용. 아니, 재활용. 재활용이 뭔지 몰라? 재활용. 아니, 없네? 없네. 어슥. 자가수리. 자가수리 그냥 드로용으로 넣을까? 그러면 아까가 싫어하겠지. 아니 좋아하겠지. 이중시전 강화되면은 이제 덱 많이 세질 것 같은데. 아, 버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증폭. 냉정함. 증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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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이중시전 또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원래 이중시전 강화 차례였는데 냉정함이 새치기에서 자식이 말이야. 어? 미친 게임. 아니 이거 이렇게 맞을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가수리 두 번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으앗. 피가 담긴 병. 빙하. 아 빙하 쓰긴 써야 되지 않나? 아니다 안 써도 되겠다. 냉정함이 더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이중시전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상점에서 재거나 죽 보면 덱 충분히 셀 것 같네요. 자가수리 해야되지. 근데 죽였네. 홀로그램. 아 펜타그래프 살까? 기념품. 와 고민된다. 창방한테 벌집 대고 나면은 펜터그래프가 그립지 않을까. 제거 생각해서 돈 좀 아껴 놓으려고요. 아. 뱅기 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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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굿. 베리 굿. 왜 근데 육강력만 나오냐 이거. 거지 같은 게임. 에이트 오프 더 게임. 라임 닥쳐. 오케이. 별거 아니구만. 육강령 컷. 삽. 소비. 소비 필요한가? 소비 좋겠죠. 어? 어? 3유타? 유타 두 장이면 되겠지. 이거 왜 아직도 안 지웠냐? 개 쓸모없다. 고동댐 막으려면은 반복도 괜찮고. 아. 밀집 포션으로 바꿔놓을까? 공포 포션은 쓸모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다음 층에 더 좋은 포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와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삽질에 손이 가요. 야, 템포 즐기네. 그냥 버카드 써야겠다. 버카드에 메아리 넣으려다가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파워카드에 메아리 안 넣을 거면 메아리 왜 넣냐? 메아리가 필요 없는 덱이었다. 컴파일 도라이 바나 하나 더 나오면 좋겠네. 컴파일 도라이 아 방열판.
왜 서지? 메아리 저거는 나중에 치워야겠다. 민나노 아이돌우 뒷장의 유성 타격 맞점 볼테야. 아, 에프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나노 아이돌우 디펙트 찬.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깎아님. 와우. 거의 다, 거의 다 했다. 거의,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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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래가지고 저거 쓸 수 있나?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눈축 전기 나오면 눈물. 네네, 나 죽어. 이거 유성 타격 태워봐야겠다. 도움이 안 되네. 이거 그냥 여기서 먹을 걸 그랬다.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안 돼. 생각 없이 했네. 새벽 3시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 이중시전. 아니! 개자식. 아! 와호! 아, 밴드 쓰레기다. 아, 진짜. 너무하네. 미친 거 아닌가? 손 넘네. 빙신겜, 빙신겜. 향컨을 안 한 잘못이 아닐까?
향로 뜨니까 바로. 바로 안 때리네. 아, 나 메리 태웠지. 자가수리 안 쓸 이유가 없네. 일단 스택은 딱 맞고 바이러스 공생 디펙트 컴드 내장 드로우. 아니 이거만 다시 하면 될까? 아이 무효가 아니라. 아니 아무튼 내 맘대로임. 아니 뭐야 이게. 자야겠다. 집중력 다 떨어졌다. 아 뭐 내 맘임. 오님스 뭐뭐뭐 아 이거 유성 타격을 쓸 수가 없네. 유성 타격 쓰려면 여기서 반복으로 플라즈마 올려놓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음 턴에 플라즈마로 코스트 많이 생기고. 제발 자가수리님. 뭐 써야 되지? 유성 타격 써야 되나? 메아리 써야 되나? 이거 쓰면 유성 타격은 포기해야 된다. 나쁘지 않음. 들어 먼저 볼걸. 아 됐다. 필요 없어. 냉기 관리해야 돼. 제기로 아무쿠체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그냥 억지로 아무쿠체 살리자. 저거 제기 나오면 핵이득인데. 오 이거는 진짜 잘 나왔다. 냉기 들고 하고 냉기 쭉 세우고 찍기 재활용하고
제귀가 또 안 나오면 이거 그냥 버려야 돼. 와. 드로의 신. 섬타프로. 그럼 이제 으둠구체만 터뜨리면 이긴다. 아니 어떻게 제귀가 이렇게 딱딱 나오지? 딱지 게임에서는 이게 실력이다. 컷. 빠생. 팔꿈치로 잡음. 예. 그러네. 내 덱에 어둠구체 없네. 창고 방패.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최종 보스 앞잡이가 최종 보스 배신하는 클리셰. 아. 승리. 개꿀. 클리어함 66%. 무효? 에이. 아, 저건 좀. 에임 이슈 봐줘야지.